반갑습니다. 네, 349번 부등식 보겠습니다. 뭐 연산 문제니까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, 우리 친구들. 3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 플러스 9가 0보다 작게끔 그때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. 차근차근 해볼까요, 우리 친구들? 본능적으로 그렇지, 3의 x승을 그렇지, t로 치아야 되겠지, 그렇지? 물론 이 t는 지수함수니까 0보다 크지. 항상 치한하면 치한대 범위를 꼭 적어줘. 그럼 보겠습니다. 그럼 t의 제곱이죠. t의 제곱이고 3에 있으니까 3이지, 그렇지? 마이너스 28 곱하기 t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. 인수분해가 상큼하게 되죠, 우리 친구들. 3t고 우리 친구들 t고. 그러면 마이너스 9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. 그럼 t는 3분의 1과 9 사이가 되겠네. t는 3분의 1과 9 사이야. 근데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지. 이 t가 뭐니, 우리 친구들? 3x, 그렇지. 그럼 3의 x승이 3분의 1이고 우리 친구들 9 사이가 되겠다. 그럼 밑을 3으로 통일시켜주자. 3의 마이너스 1승, 3의 x승, 3의 2승이죠, 우리 친구들.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. 그래서 마이너스 1, x, 그 다음에 2가 되겠네. 그때 이걸 이 안에 있는 점수 뭐가 있니? 0하고 1이 있죠, 우리 친구들. 모든 점수의 합이니까 답은 넘버 1이 되겠네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뭐 별 어려움 없었죠, 우리 친구들. 너무 뭐 연산이니까 좀 신속하게 풀길 바랍니다. 예.